안녕하십니까. 재물 손해배상사 시험 대비 해상보험 과목에서 이제 문제풀이를 강의하게 될 김환이라고 합니다. 이번 이제 문제풀이에서는 관연도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2001년, 2002년, 그리고 2005년부터 아마 2018년 정도까지 기출된 문제를 가지고 풀이할 예정이고요. 아마 한 16강 정도로 이루어지게 구성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재물손해배상사 시험 대비할 때, 뭐 해상보험이 어떻게 보니까 조금 이제 문제의 과목으로 지금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해상보험 이 과목을 가지고 고득점을 이제 얻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과락 면하는 정도, 어떻게 보면 이제 발목 잡, 는 수준, 발목이 안 잡히, 해상보험 때문에, 해상보험이라는 과목 때문에 발목이 잡히지 않을 정도로 하시고자 한다면은, 가급적이면은, 문제풀이, 이제 계산 문제 위주로 준비를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할 걸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이제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은, 계산 문제가 약한6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거 이번에 문제풀이만 하더라도 약한 44문제 정도가 아마 구성이 될 건데, 이 문제풀이, 이 44문제를 여러분들이 답안지 없이 문제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백지에다가 이렇게 문제를 풀이하는 게 자유자재로 풀일 수 있는 정도 된다고 하면은 아마 해상보험에서는 크게 문제 없이 이제 과락을 면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게 계산 문제를 하다 보면은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거기에 따르는 뭐 이론이나 이런 것들은 또 바탕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그 이론 부분만 하더라도 아마 약수력 문제에서 뭐 나올, 한두 문제 정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수력 문제 좀 준비가 되니까 뭐 굳이 그게 없더라도 이 계산 문제만 어느 정도 푸실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기출 문제고요. 문제 1번. 아마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조금 까다롭게 좀 나왔고 좀 복잡한 문제들이 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요즘은 좀 이제 문제가 좀 평이한 수준으로 많이 이제 바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런 좀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뭐 다루실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은 그보다 좀더덜 난해하고 한 거는 쉽게 이제 풀이가 가능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충분히 풀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문제 1번. 설령 15년 미만의 선박이 화물을 적재하고 목적지로 항해 중 암초에 좌초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구조업자에 의해서 구조됩니다. 구조되고 이제 구조돼가지고 피난항으로 예인이 됩니다. 그리고 피난항에서 보험자의 검증인이 정밀 조사한 결과, 이제 선박 손상 상태에 대해 조사했겠죠. 보니까, 그리고 이제 예상 수리비를 파악해보니까 선박 시장가액을 상당히 초과해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굳이 수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주는 항해를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본선에 적재되어 있던 화물도 거기서 이제 피난항에서 하역해가지고 현지에서 매각해버립니다. 그리고 선박도 이제 수리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 손상된 상태로 그냥 스크랩으로 이제 파는 거죠. 매각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선주는 보험자에게 미수리 손상 클레임으로 이제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공동회손을 정산하고 보험자가 보상해야 할총 보험금을 정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박의 보험 가액하고 보험 가액 금액이 200만 불이고요. 보험 조건은 ITC 혈, 디덕터블은 5만 불. 선박의 정상 시장 가액은 100만 불. 선박 손상 상태에서 이제 순매각금, 요거 스크랩으로 팔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팔은 매각대금이 30만 불. 그리고 화물 CIF 송장가액, 요거는 이제 그 선적했을 때그 화물의 CIF 송장가액이 100만 불이고요. 근데 이제 요거 중간에서 피난항에서 이제 항해가 포기되다 보니까 화물도 현지에서 매각해버리지 않습니까? 순매각대금이 80만 불. 그리고 좌초로 인한 선박 손상 부위에 대한 예상 수리비. 처음에 좌초가 됐지 않습니까? 이 좌초로 인한 선박의 손상에 대한
예상 수리비가 60만 불. 그 다음에 또 구조하다가 또 추가 손상이 있었나 봐요. 그게 이제 그 예상 수리비가 50만 불인데, 이건 뭡니까? 구조 작업은 선박과 화물이 위험한 상태에서 선박과 화물의 안전을 위해서 구조 작업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공동훼손이 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선박이 추가 손상됐기 때문에 그거는 선박의 공동훼손 희생손해입니다. 희생손해에 대한 예상 수리비가 50만 불. 그 다음에 구조비를 포함한 총 공동훼손 비용이 50만 불입니다. 그리고 운송 계약상 운임 및 공동훼손 조항은 뭐냐? 이거 보니까 프레이트 프리페이드 앤드 난 리터너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임, 이 운임이 선지급되고 반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통상적으로 이제 선박 해상 운송 계약 같은 경우에 화물을 선적을 하고 이제 선박이 이제 선적항을 출항을 하고 일정 기간 한 며칠 지나게 되면은 며칠 내로 운임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운임이 지급되고 나면은 선지급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이제 선박이 뭐 어떻게 예를 들어서 어떤 침몰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이제 전손이 돼버리죠. 그러면은 화물도 아예 전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운임은 반환이 아닙니다. 그 말인 즉, 이 공동훼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화물하고 선박의 공동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이 구조 작업을 했는데, 운임은 이미 선 지급 받아버리고 손상이 나더라도 반환이 안 되기 때문에 운임은 공동훼손의 그 위험에, 공동재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운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YR 1974를 적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커미션과 인터리스트. 공동훼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훼손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커미션이나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자를 공동훼손으로 산입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제 무시해라. 아마 대부분의 공동훼손 문제에서는 이렇게 무시해라고 돼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말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공동훼손 비용이나 그 공동훼손 손해에 대해 가지고 커미션이나 인터리스트를 항상 대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를 보실 때 이거 보게 되면은 일단은 화물을 이제 적재하고 가다 보니까 공동훼손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화물이 있어야지 우리 공동훼손 같은 경우에는 공동의 재산, 화물과 대부분이 우리 보게 되면은 화물과 선박, 이 공동의 재산이 위험에 처했을 때 고의적으로 합리적이고 이례적인 비용을 발생시켰을 때 그 비용이나 희생을 공동훼손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공동훼손은 그 공동훼손으로 인해 가지고 살아남은 당사자들이 그 살아남은 가액 비율로 서로 분담을 하게 돼 있고 그 분담분을 이제 선박이 분담해야 될 선박 분담금을 선체보험에서 보상을 해주게 돼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 선체보험자의 지급보험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먼저 이 자초로 손상된 선박의 손상 부위 그 손상에 대한 클레임과 그 다음에 그게 추가해 가지고 공동훼손으로 인한 선박의 공동훼손 분담금까지 보상을 해주는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된다. 이 문제를 다시 이제 좀 한번 보게 되면 출발항에서 화물을 선적합니다. 화물을 선적해가지고 쭉 가다가 목적항으로 가고 있는데 사고가 발생, 자초사고. 여기 뭡니까? 선박의 이 손상은 선박의 단독훼손, 선박의 단독훼손이죠. 단독훼손인데 여기서 어떻게 되나요? 여기 위험이 자초가 되다 보니까 이 상태로 그냥 가만 두게 되면은 이 바다의 날씨는 항상 어떻게 변화무쌍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나중에 이제 특히 이제 바다 같은 경우에는 파도나 조류가 있다 보니까 선박이 이렇게 우리 뭐 조석 간만에 차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자초된 상태에서 계속 선박이 떴다 가라앉았다 하다 보면은 결국은 손상이 더 확대되고 그래서 결국은 선박이 이렇게 두동강 나거나 아니면 침몰 두동강 나서 침몰하거나 아니면은 기상 상태가 아주 악화가 돼가지고 엄청난 태풍 같은 악천후가 몰아치게 되면은 또 그로 인해서 또 선박이 이제 엄청난 손상이 더 심해지고 전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대로 그냥 둬버리면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조치를 취하죠.
순집생에서 구조업자를 수배를 해가지고 구조를 시작. 이제 이걸 이제 자초됐으니까 일단은 이초를 시켜야 되겠죠. 이초를 시켜가지고 이제 목적항까지는 도저히 갈 수 없다 보니까 어디 피난항까지 예인을 해간다는 거죠. 피난항에서 구조 예인선을 몰고 와가지고 이제 구조 작업을 하는 거죠. 구조 작업을 해가지고 이초 시킨 다음에 끌고 갑니다. 이렇게 피난항으로. 이게 이 조치 자체가 뭡니까? 선박과 화물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구조업자를 수배해서 구조비를 발생시키고 이 피난항에 들어가서 피난항의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조치 사항들이 이제 공동훼손이라는 거죠. 이 공동훼손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 등산을 하고 그 다음에 공동훼손 중에서 선박의 분담금과 요 자초 사고로 인한 선박의 손상 가해 부분을 이제 선체보험자가 이제 선체보험에서 보상 이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계산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피난항에서 손상 검사를 하니까 항해를 손상이 워낙 심해가지고 선박의 정상 시장 가격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지만이 선박 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수리 안 해 항해를 포기를 해버리고 여기서 이제 화물을 내려가지고 화물 매각 그리고 선주는 미수리 손상 걸림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조치사항, 요 조치사항이 공동훼손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난항에 들어가가지고 항해를 포기했는데 포기하고 선박은 어떻게 됩니까? 30만 불의 그 손상 상태로 매각해버리고 화물도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목적항으로 그 운송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매각해버립니다. 얼마에? 80만 불에. 그리고 이 선박이 자초로 입었던 손상이 예상 수리비는 이제 60만 불 정도.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구조 작업을 하다가 이제 구조 승가 이렇게 부딪히거나 이렇게 또 추가 손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손상이, 그 손상에 대한 예상 수리비가 50만 불. 그리고 이제 구조비 플러스 공동에서 관련된 비용이 50만 불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문제는 뭡니까? 화물을 싣고 가다 보니까 이런 공동훼손 상황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화물이 없다 이거죠. 화물이 없어. 화물을 안 싣고 이런 상황이 생겼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거 뭡니까? 조치. 그러니까 화물을 안 싣고 공선으로 가다가 자초가 되고 그다음에 이 자초된 선박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구조업자를 수배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조하고 이제 피난으로 끌고 간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걸 뭡니까? 공동훼손이 아닌 선박만을 위한 거기 때문에 선박의 손해방지 비용입니다. 손해방지 비용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 화물이 있고 없고에 따라 가지고 이 비용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문제를 읽으실 때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문제를 지문을 읽으면서 아 요거는 화물이 실려 있네라고 하면은 아 요 공동훼손이 될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염두를 해두시고 그렇게 파악해 가시면은 나중에 문제 풀이하실 때 뭐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공동훼손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지금 손해방지비용이 아니 이제 화물이 실려 있었기 때문에 공동훼손이 아닙니까? 그러면 공동훼손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공동훼손 손해가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찾아야 되겠죠. 공동훼손 손해 일단은 구조비를 포함하면 여기에 공동훼손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구조 작업을 하다가 선박이 입은 손상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그 선박의 희생 손해가 되는 거죠. 그 희생 손해를 희생 손해하고 이제 그게 이제 공동훼손이 되고 그 공동훼손이 이제 계산이 되면은 그다음에 그 공동훼손을 분담할 분담 당사자가 누군지 그리고 분담할 분담 가액이 얼마인지 해서 분담금을 산정하고 그 공동훼손을 산정한 다음에 이 자초로 인한 선박의 손상까지 합쳐서 선체보험자의 지급 보험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먼저 이런 공동훼손 상황일 때 공동훼손을 먼저 찾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먼저 이거는 지문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구조비를 포함한 총 공동훼손이 50만 불이라고. 그래서 50만 불 공동훼손이 되겠죠. 그다음에 구조 작업을 하다가 이제 화물과 선박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구조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구조 작업 하던 중에 선박이 추가 손상이 생겨요. 그 부분에 대한 예상 수리비 50만 불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50만 불에 대해서 이제 그 뭐냐 선박의 희생 손해 또 공동훼손으로 이제 산입을 시켜줘야 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두 개만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10만 불입니다. 110만 불인데 사운드 마켓 밸류 선박의 정상 가격을 척을 해버려요.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스크래버로 매각해버리지 않습니까? 그 결론은 뭐냐? 이게
일반 우리 이제 그 희생손해 같은 경우에 희생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수리를 하게 희생손해 부분에 대한 대해서 이제 수리를 실시하게 되면은 합리적인 수리비를 희생손해로 인정해주고 만약에 수리를 하지 않게 되면은 예상 이제 수리를 하지 않은 손상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정상적인 선박 가액이 얼마 그 예를 들어서 100이라면은 그 희생손해 부분을 손상 상태로 있으면은 아무래도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 가치 하락분 그 감가액 합리적인 감가액을 이제 그 희생손해로 산정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뭡니까? 추정전손. 그러니까 이 예상 수리비가 선박의 사운드 마켓 밸류를 초과를 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추정전손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추정전손 상태였을 때 선박의 희생손해가 어떻게 산정하느냐? 그것도 다르다는 거죠. 우리 통상적으로 산정하는 수리를, 희생손해 부분을 수리했을 때 합리적인 수리비. 미수리 상태였을 때는 미수리로 인한 합리적인 감가를 인정해 주는데 추정전손일 때는 어떻게 해주냐? 선박의 정상 시장 가액에서 예상 PA와 스크랩 밸류를 합친 거를 빼서 그 희생손해액을 산정해 준다는 거. 그게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박의 정상 시장 가액 100만 불에다가 자초로 인한 여기 예상 피해지 않습니까? 여기 자초. 자초가 이제 가다가 자기가 깨진 거기 때문에 자초가 예상 피해. 이 PA고 PA에 대한 예상 수리비가 60만 불. 그리고 스크랩, 선박의 잔존가 스크랩 30만 불을 합친 금액을 빼서 요게 선박의 희생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10만 불. 그래서 총 합친 공동에서는 60만 불 나온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이제 그거 선박의 정상 시장가 예를 들어서 한 200만 불이다. 그래 된다면은 이렇게 산정하면 안 돼요. 추정전손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구조 중이 손상된 예상 수리비 있지 않습니까? 이 예상, 이 손상으로 인해서 선박의 함진 감가액을 선박의 희생손해로 산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요 예상 수리비용이 선박의 시장가액을, 정상 시장가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추정전손 상태로 봐가지고 우리 추정전손이나 전손일 때 그거 선박의 희생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준인 정상 시장가액에서 예상 PA와 스크랩 밸류를 합친 것을 빼가지고 희생손해를 산정해 준다는 거. 그래서 이제 공동훼손 60만 불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공동훼손 60만 불이 이제 산정이 됐습니다. 산정이 되고 나면은 공동훼손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해줘야 될게 공동훼손을 산정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60만 불을 투입을 해가지고 살린 게 뭡니까? 화물 살렸죠. 화물 80만 불 살렸죠. 매각했는 80만 불 살렸고 선박도 결국은 요 스크랩 밸류 잔존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선박의 이제 그 분당 가액 산정도 우리 통상적으로 산정할 때는 선박의 정상 시장가액에서 모든 데미지를 빼고 그 뭐냐 희생손해를 대해서 선박의 분당 가액을 산정하는데 이런 추정전손인 상황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선박의 스크랩 밸류에다가 희생손해를 더해가지고 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또 희생손해, 이 스크랩을 또 살렸기 때문에 요 두 개가 이제 분담 당사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동훼손 분담 당사자, 분담 가액. 분담 당사자별 분담 가액이 얼마냐? 먼저 아까 선박과 화물을 살리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선박도 살아났죠? 어떻게? 스크랩 밸류만큼 살아났고 거기에다가 항상 공동훼손 희생손해, 아까 산정됐죠? 10만 불 산정된 거. 합쳐가지고 선박의 분담 가액은 40만 불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화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서 매각했을 때 순매각금을 가지고 화물의 공동에선 분담 가액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화물이 이제 중간에서 매각하지 않은 경우라면은 화물의 CIF 가액 기준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똑같이 모든 데미지를 빼고 희생손해를 대해서 산정해 주는데 요거는 중간 피난항에서 화물을 매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랬을 경우에는 화물의 순매각금을 화물의 공동에선 분담 가액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합치게 되면은 이제 총 분담 가액은 120만 불을 가지고 공동에선 60만 불을 서로 비례식해서 분담금을 산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선박의 공동에선 분담금은 20만 불. 화물의 공동에선 분담금은 40만 불입니다. 그래서 선체보험은 뭡니까? 요걸 선체보험에서 보상해 준다는 겁니다. 요건 뭡니까? 화주로부터 이제 리커버리 해와야 되겠죠. 선주가.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 문제에서 이제 뭡니까? 일단은 선주는 미수리 손상으로 클레임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건 미수리 손상 클레임으로 만약에 이제 선주가 이제 미수리 손상 클레임으로 청구를 안 했을 경우라면은 이게 먼저 추정전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하고 추정전손이 되면은 이제 추정전손이 성립되니까 그때 이제 선주한테 추정전손으로 보험금을 받을 거냐 아니면은 뭐 100% PA로 보험금을 받을 거냐 이렇게 그 선주한테 이제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선주가 이미 그 뭐냐 미수리 손상 클레임으로 청구를 했기 때문에 굳이 요거는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단은 뭐 추정전손 여부의 판단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알아보는 취지에서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정전손이 성립은 항상 예상 회복비용 이제 선박을 정상 상태로 만드는데 필요한 투입돼야 될 예상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상 회복비용입니다. 그게 뭐냐? 좌초로 인한 손상 부분에 대한 예상 수리비 있죠. 거기에다가 그 희생손해 부분, 구조작업 중 추가로 손상된 부분에 대한 예상 수리비. 거기에다가 이 구조비인데 구조비는 엄밀히 따지면은 여기서 발생된 구조작업 중 발생된 비용만 해당이 돼야 되는데 여기 안에는 보면은 구조비 포함 총 공동예손이 50만 불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구조비만 발라내야 되는데 요 문제만 가지고는 현재 좀 발라내기는 좀 힘들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걸 다 합쳐가지고 만약에 추정전손이 승립이 돼버리면은 아니, 이걸 합쳐서라도 추정전손이 승립이 안 되면은 이보다 이 금액에서 더 적은 금액은 항상 승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걸 전체를 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걸 합치더라도 160만 불. 그리고 우리 선체보험 ITC 헐에서 추정전손을 판단한 기준이 뭡니까? 선박의 부보가액. 요 IV는 Insured Value입니다. Insured Value의 약자 IV. 그러니까 부보가액 200만 불하고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보가액 200만 불하고 예상 회복비용입니다. 예상 회복비용이 160만 불. 어느 게 더 큽니까? 이게 더 크죠. 그러니까 추정전손이 승립 안 되죠. 아마 이제 선주도 어느 정도 이걸 판단했겠죠. 이걸 판단하다 보니까 그냥 미수리 손상 클레임으로 이제 청구했겠죠. 만약에 이게 성립이 되면은 뭐 추정전손을 청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100% PA로 또 청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성립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미수리 손상 클레임으로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미수리 손상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ITC 혈 18조에 따르게 되면은 그 손상된 그러니까 손상으로 인해 가지고 선박의 함진 감가액을 미수료 손상으로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근데 이제 그 조건이 뭐냐면은 예상 수리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손상으로 인한 함진 감가액을 인정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먼저 일단 함진 감가액이 얼마 되는지를 일단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함진 감가액은 함진 감가액이 말 그대로 정상적인 이제 손상이 없었더라면은 선박이 정상적으로 팔려야 정상적으로 매겨지는 현재의 가격. 아까 사운드 마켓 밸류 100만 불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손상 상태 그러니까 손상된 상태로 만약에 그 배를 매각 간다면은 얼마 나오냐? 그걸 빼 주면은 그 차액이 함진 감가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보게 되면은 이 손상 상태에서 그냥 선주가 매각했지 않습니까? 얼마에? 30만 불에 매각을 해 버렸습니다. 그 차액이 어떻게 요게 함진 감가액이 되겠죠. 그런데 아까 이게 예상 수리비가 얼마입니까? 160만 불보다 이게 적죠. 아니 근데 여기서 예상 수리비는 그 예상 그 구조비는 제외시키고 요 두 개만 자초에 대한 예상 수리비하고 구조 이 희생손에 대한 예상 수리비 요 두 개만 합치더라도 요 110만 불입니다. 110만 불보다도 함진 감가액이 작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합리적인 감가액이 미수리 손상 클레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체 보험자의 지급 보험금은 미수리 손상 클레임 합리적인 감가액이 70만 불에다가 공동회선 선박의 분담금 요거 줘야 되죠. 선박의 분담금 20만 불.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항상 여기 해상보험 여기 선박 보험에서는 이 디덕트블 5만 불 디덕트블이지 않습니까? 디덕트블 요거를 차감해 줘야 됩니다. 디덕트블 차감해서 전체 보험자의 지급 보험금 85만 불. 이렇게. 그러면은 화주가 분담해야 될 화물이 분담해야 될 이 40만 불. 요거는 어떻게 공동회선 분담금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선주가
화주한테 청구해서 받아내야 됩니다. 그럼 뭐 순체보험자의 이해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순체보험자의 직업보험금을 산정하는 데는 이제 가만히 될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이제 요 부분은 순주가 따로 이렇게 화주한테 리커버리 하게 돼 있습니다. 요것만 이제 순체보험에서 이제 선박의 분담금만 보상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미국 LA항을 출항해가지고 부산항으로 향하던 중 황천에 조합니다. 그래서 선체 일부 손상을 입었고 그 후에 부산항에 입항 도중에 부유와 접촉합니다. 접촉하여 또 다른 선체 손상을 입었습니다. 양사고로 인한 선체 손상 수리는 이제 드라이도크가 필요하죠. 아마 수선 하부 쪽에 이제 손상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수선 하부 쪽을 수리하려면은 드라이도크라고 이제 근성거 배 수면 하 부분을 수리하기 위해 가지고는 물 밖으로 끄집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드라이도크에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드라이도크가 필요로 하나 가망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선주의 통상적인 도킹 기간 중에 선주 수리와 병행하여 실시됩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도킹 비용을 배분하고 선체 선박 보험자의 총 지급 봉금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 조건은 ITC 혈이고 디덕터블 5만 불. 1차, 처음에 이제 황천으로 1차 사고 났죠. 1차 손상이 났습니다. 요게 수리비가 4만 불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위 접촉한 게 여기 2차 사고. 2차 사고로 손상 수리비가 10만 불 납니다. 10만 불. 요거는 뭡니까? 2차 접촉 사고 수리비. 요거는 선박 우리 본선 수리비입니다. 본선에 손상 난 게 수리하는 게 10만 불인 거고 요거는 뭐냐? 부위하고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위. 그 해상에 떠 있는 부위의 손상입니다. 요거는 뭡니까? 부위 손상에 대한 수리비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선주가 그 부위 오너한테 부위 소유자한테 배상해줘야 될, 어떻게 보면 배상 책임인 거죠. 배상 책임. 이 선체보험에서는, 우리 IT 시설에서는, 선체보험에서는 물보험의 개념이다 보니까 자기 손에, 우리 자동차 보험에서 자차 개념이지 않습니까? 단, 이제 자차 개념 플러스 선박이 이제 우리 배상 책임 부분은 그러니까 선체보험에서 대부분 자기 자차 개념의 손상이 대부분이고 한 개 더 추가로 되는 게 배상 책임은 유일하게 선박 충돌로 인한 배상 책임만 해준단 말이에요. 이 부위와 접촉도 어떻게 보면 충돌인데 이 부위가 선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선박에 우리 선박 ITC헐 8조 RDC 약관에 따르는 배상 책임에 승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되려면은 선박 간에 충돌해가지고 자기 손에는 우리 단독의 손으로 보상이 되지만 상대 선박과 상대 선박에 실려 있는 화물에 대한 손상 부분은 이거는 우리가 이쪽으로 줘야 될 배상 책임이지 않습니까? 상대 손해에 대한 우리 그 충돌로 인한 불법 행위에 따르는 배상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 배상 책임만 그러니까 충돌에 따르는 배상 책임만 IT 선박 선체보험에서 보상이 되는 거지 그 이외에 배상 책임은 선체보험에서 보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위는 선박이 아니기 때문에 선박 충돌로 되지도 않고 그래서 RDC 우리 8조 ITC 8조 RDC 약관에 따르는 배상 책임이 요거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TC 우리 선체보험에서 보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뭡니까? 요 수리를 연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선주 수리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주 수리비도 10만 불 발생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 손상을 수리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물 밖으로 배를 끄집어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드라이 도킹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도킹, 언도킹 비용이 만 불. 그다음에 그 도크의 사용료, 도크 사용료라고 보면 됩니다. 사용료 10일 동안에 데일리 2천 불씩 해서 2만 불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 검정인이 검정 보고서에 따르면은 수리가 각각씩 이제 만약에 이제 요거 황천 손상 수리만 이제 드라이 도크 했으면은 8일 동안의 도크 기간이 필요한 거고 2차 요 접촉 손상만 했다면은 6일 동안 필요하다는 거고요.
선주 수리만 했다면은 10일 동안, 풀 기간, 전체 기간 10일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크 비용을 배분한 데 있어가지고는 요 일자 기준으로 배분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보면 뭡니까? 일단은 여기서 봤을 때 일단 화물이 안 실려있어요. 화물이 안 실려있고, 그리고 화물이 실려있다 손치더라도 여기 뭐 특별히 조치한 게 없습니다. 1차 황천사고 나가지고, 보니까 좀 손상은 있네 하지만 뭐 특별하게 뭐 구조 작업을 한다든가 뭐 예인선을 위해서 예인된다든가 이런 추가 조치, 위험에 벗어나기 위한 어떤 추가 조치가 없어요. 없고 그냥 항해를 재개하는 거죠. 2차 손상도 똑같이 발생이 되더라도 이상 없이 그에 따라가지고 뭐 구조비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렇다 보니까 이거 뭡니까? 순수하게 선박의 손상만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선박의 합리적인 손해, 합리적인 수리비를 산정하는, 수리비를 산정해가지고 이제 선체보험자의 지급보험금을 산정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번 보게 되면은 LA항에서 ITCL 디덕터블 5만 불 가입되어 있습니다. 출항합니다. 출항하다가 황천을 만나 첫 번째 사고. 이거 1차 사고죠. 1차 사고. 1차 사고 황천을 조합니다. 조회해가지고 그냥 특별한 문제가 없어가지고 그냥 항해 재개합니다. 그 다음에 부산항에 입항 중에, 목적항인 부산항에 도착해가지고 입항 중에 부위와 또 접촉하네요. 또 손상이 아주 경미하니까 또 수리를 연결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선주 뭐 기타 정상적으로 이제 항해 수행하고 선주 수리와 선주의 전기 도크 기간에 맞춰가지고 수리하러 갑니다. 수리하러 가가지고 이제 그 손상 검사를 해보니까 1차 여기 황천으로 인한 손상 수리비는 4만 불이 됐고요. 그다음에 요거 2차 부위와 접촉해 가지고 선박 손상된 거 수리하니까 10만 불. 그다음에 여기 부위. 요거 부위와 부딪혔지 않습니까? 이 부위를 수리하니까 3천 불. 그다음에 순주 수리하고 같이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순주 수리가 20만 불 나옵니다. 그다음에 도킹 언도킹 요거 도크에 올렸으니까 도킹 언도킹이 만 불. 도크 듀가 1일당 2,000불씩 해서 2만 불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도크 사용 필요한 거는 요 1차는 8일, 2차는 6일, 선주는 10일. 이렇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이하면 되겠죠. 이런 수리비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분명히 우리 여러분들, 이런 유형의 문제. 그러니까, 사고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사고. 요건 지금 그래도 1차, 2차, 선주, 세 개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복잡하게 되면 4개, 5개씩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개의 사고를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고 나오면 딱 나오는 게, 토키지 배분하는 거 하나. 여기는 지금 해양비는 없습니다. 이제 토키지 배분하는 거 하고, 회양비 배분하는 거 하고, 그리고 그 중에, 일단은 이 여러 개 사고 중에, 분명히 한두 개는, 한 개 내지 두 개는 디덕터블 미만인 사고가 꼭 있습니다.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대부분, 이제까지 기출된 문제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 그렇게 기출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것도 보면은 한 개 사고는 디덕터블 미만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행히 회항비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도키지만 이렇게 배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고는 뭡니까? 항상 이거 칼럼을 만들 때 여러분 이 칼럼 만드는 것도 항상 그걸 신경 써야 되는데 답안이 쓸 때 보면은 요거는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1차, 2차 선주수리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발생된 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1차 수리비 쭉 해서 적어주고 2차 수리비 해서 적어주고 온화 수리비 적어주고 이런 식으로 발생된 비용을 차례대로 쭉 적어가지고 배분시켜, 각 해당되는 쪽으로 칼럼에 배분시켜주면 되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사고, 2차 사고, 선주수리. 이렇게 칼럼을 만들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답안에서는 이런 것도 조금 이제 익혀두시는 게 좋은 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하고 이 답안지가 있으면은 이렇게 칼럼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발생된 것 쫙 기재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다 기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문제에 다 주어집니다.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문제 주어지면은 이거를 어디로 배분할 거냐, 어디에 어디로 어떻게 배분할 거냐,
요것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요렇게 형식을 갖추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아마 점수 따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요렇게 하는 거 하고 그냥 적응한 거 하고는 이제 그거 채점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좀 받아들이는 게 충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요렇게 그 답안지 만드는 형식도 좀 이렇게 칼럼별로 만들고 이렇게 형식을 좀 갖추는 게 하나의 요령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차 황전 손상 수리비 4만 불 이건 어떻게 됩니까? 1차 손상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차 접속 사고 이건 또 2차로 가겠죠. 그 다음에 V 손상 수리비는 그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두 번째 V하고 부딪혔지 않습니까? 선박이. V하고 부딪혔을 때 이 V의 손상에 대한 수리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V에 대한 배상 책임인데 우리 선체보험은 자기 선체에 대한 손상에 대한 보험이라고 그랬죠. 거기다가 추가해가지고 배상 책임이 되는 거는 선박 간의 충돌. 선박 간의 충돌에서 상대선과 상대선에 실려있던 화물에 대한 배상 책임만 인정이 되지 이런 타물체와의 접촉 부분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그 부두에 접안하다가 부두에 이제 부딪혀가지고 부두에 손상을 입혔다 이거죠. 이 부두 입혔으니까 이 자유 과실비 비율만큼 이제 뭐냐 부두 손상에 대한 수리 그 배상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배상도 여기는 안 된다는 거죠. 선체보험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단지 이 부두하고 부딪혔을 때 자기 손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손해는 선체보험에서 담보가 된다는 거죠. 그까지만 되는 거지 배상 책임은 선박 충돌 이외에는 그 충돌 안에서도 상대선에 손상하고 상대선에 실려있는 화물까지 그리고 불가동 손해까지만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까지만 선체보험에서 담보가 된다. 그 이외의 다른 배상 책임은 보상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선주가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선주 부담 수리. 이거는 그 선주 수리이지 않습니까? 선주로 가면.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도크병. 도크병. 이걸 이제 어떻게 배분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 보게 되면 1차 사고도 도크 필요하고 2차 사고도 도크 필요하고 선주 수리도 도크 필요합니다. 이 도킹, 언도킹은 도크에 한번 올라가면은 발생되는 비용이거든요. 일회성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도크가 필요한 수리는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부담을 하는데 조건이 어떻게 되냐. 일단은 요거 두 개는 뭡니까? 보험자 수리. 요거 두 개는 보험자 수리입니다. 보험자. 이것도 보험자고 요거는 선주 수리입니다. 일단은 기준은 반 땅에서 선주가 반을 가져갑니다. 선주가 반을 가져가고 요거 반을 가지고 서로 배분한다는 거죠. 일단은 보험자하고 선주하고 서로 반 땅을 해가지고 반을 선주가 가져가고 이 반 가져온 보험자 수리끼리 나눈다는 거죠. 여기 만약에 1차, 2차니까 반 나눴지만 1차, 2차, 3차 선주 수리라면은 요거를 요 5,000불에 대해가지고 3등분 해가지고 1, 2, 3 그렇게 배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도크류. 총 10일 동안 했지 않습니까? 10일 동안. 10일 동안 했는데, 그러니까, 2차는 6일까지 하면은 1차, 2차 선주까지 다 필요하죠. 그 다음 2일은 요 1차하고 선주 수리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2일은 8일까지 다 끝나고 나면은 선주만 2일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6일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6일까지는 1차, 2차 선주 수리가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거 똑같이 요 12,000불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선주가 반 가져가고 나머지 반을 가지고 보험자 수리끼리 나눠 간주합니다. 그 다음 2일 요건 뭡니까? 이제 요 6일까지 다 끝나버렸으니까 1차하고 선주 수리만 남지 않습니까? 요 2일 동안은 그래서 1차 선주 수리 남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차는 끝났으니까 요거는 배분 안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거 반씩 서로 가져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2일. 선주 수리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주가 다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다시 요거 도크 쭉 배분하는 거. 요게 이제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1차 손상, 1차는 8일, 2차는 6일, 온화는 10일이라는 거죠. 10일 동안. 그러면 총 10일 동안 수리 기간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일단 6일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 개의 수리가 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요 6일까지 비용에 대해서는 서로 세 수리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2일.
요거는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럼 요 두 개만 남지 않습니까? 요 두 개만 이틀 동안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다음 2일은 요 두 개만 부담하면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2일 동안은 어떻게 됩니까? 요 선주 수리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 기간은 선주가 다 가져와야 됩니다. 다 부담해야 되잖아요. 요 기준으로 분담을 한다는 거죠. 그럼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도키지 처음에 6일 12,000불에 대해서 다 필요하니까 다 필요할 때는 항상 선주 수리와 보험자 수리 나눠서 선주가 반 가져가고 나머지 반을 가지고 서로 두 개 배분한다 그랬죠. 그렇게 해주면. 그 다음에 2일은 2차는 끝났고 1차하고 선주니까 서로 두 개, 둘이 반분해. 요거는 이미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끝나버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요 두 당사 두 개, 1차하고 선주 수리만 부담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요거는 선주만 다 가져가야 되지.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됐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그 이런 유형의 문제가 상당히 이제 많이 기출되다 보니까 항상 두 개 사고 세 개 사고 이런 게 해가지고 도키시 배분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배분했습니다. 배분해서 보니까 1차 사고가 47,500불. 2차 사고는 15,500불. 선주수료에 나오는데, 문제는 뭡니까? 디덕트블. 5만불. 그러면 이거는 디덕트블 미만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수리는 선주수료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작업을 한번 더 해줘야 됩니다. 다시 배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차 수리는 뭡니까? 4만불은 어떻게 돼? 디덕트블 2만 수리이기 때문에 선주 수리로 갑니다. 선주 수리로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2차는 2차 수리고, 부인은 아까처럼 이제 선주가 부담해야 될 수리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주 부담 수리는 선주가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다시 도키지를 재배분해야 된다는 거죠. 재배분. 둘 다 도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 요거는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도크가 필요한 당사자들은 다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만불에 대해서는 서로 반씩 가져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도크 듀. 처음 6일 동안. 6일 동안은 2차 수리하고 1차는 어차피 이제 요게 이제 선주 수리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결국 6일 동안은 2차하고 선주 수리하고 같이 부담해야 되겠죠. 그래서 6일 동안 12,000불에 대해서 서로 반분하면 되고요. 그 나머지 4일은 어떻게 됩니까? 선주가 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주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사고는 11만 1000불, 2차 사고는 262,000불 나옵니다. 요거 다시 또 도키지 배분하는 거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마 가장 핵심적이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데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숙달될 거고 좀 더 어떠한 유형에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좀 푸실 수 있는 그게 이제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총 10일 중에서 2차 접촉 손상은 6일, 순주 수리는 10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6일까지는 두 개 다 해야 되는 거죠. 나머지 4일은 뭡니까? 선주 수리만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6일까지는 6일까지 비용, 도키지 6일까지 비용, 6일까지 비용 12,000불은 둘이 나눠 가져가는 거예요. 나머지 4일은 뭡니까? 선주만 해야 돼. 그러니까 수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주만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분된다는 겁니다. 항상 기준은 뭐냐? 일수별로 전체적인 일수를 나눠가지고 공통으로 필요한 기간까지는 공통으로 나눠주고 단독으로 필요한 건 단독 자기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배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수별로 이렇게 도키지가 나오면은 항상 공통기간까지 이렇게 가장 짧은 단위로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늘어난 단위식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배분하실 줄 아시면은 이런 문제는 상당히 이제 쉽게 다루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 사고는 11만 1000불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주수리는 이렇게 나왔고. 그럼 보험자가 부담해야 될 거는 요거지 않습니까? 신체보험자의 지급보험금은 1차 황천손상수리비는 아까 말했죠. 디덕터블 미만이어서. 그럼 선주수리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2차 손상수리 단독에선 11만 1000불에다가 항상 디덕터블 5만불 차감해준. 그래서 신체보험자의 지급보험금은 6만 1000불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문제 3번입니다. 문제 2번 같은 유형은 뒤에도 계속
이런 여러 개 사고 관련된 문제는 상당히 많이 기출이 되고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다행히 회항비는 없지만 다음에 나오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회항비까지 부담을 하고 이제 사고도 뭐좀몇개더 있는 그런 식으로 좀더 복잡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 문제는 이제 적합 문제인데요. 화물 이제 적합보험 계산 문제인데요. 항상 그 보게 되면은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 적합보험은 대부분 매해 한 문제씩은 기출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선박 관련된 문제도 한 문제씩은 기출됩니다. 되는데 이제 선박 관련 문제에서는 그 유형이 합리적인 수리비 구하는 거, 그리고 충돌, 선박 충돌 있을 때그 자기 손해와 이제 우리 충돌 RDC 배상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공동의 손해. 크게, 이제 선박 관련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인데, 그세 개가 어떤 경우에는 두 개가 나올 때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항상, 계산 문제는 항상 매해 한세 문제 정도, 세 문제 정도 기출이 되는데, 거기에 합쳐서 배점이 한 60점 정도 배점이 됩니다. 그 적합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고가 손상 원인이 이렇게 뭐몇 개가 있습니다. 몇개 있고, 그 다음에 보험 조건별로 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적합 문제에서는 이거 보험 조건, 그러니까 적합보험 ICC 구약간 FPA, WA, 올리스크, 그리고 신약간 A, B, C에 대한 위험 약관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지만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그 조건별로 이게 이 손상이 담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일단 판단이 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해야 될게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손해액 산정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손해액 산정하는 방식은 그 우리 에버리지로 세틀먼트 방식으로 해서 목적항에 도착했을 손상 상태로 목적항에 도착했을 때 감가율을 구해가지고 그 감가율 손상된 부분에 대한 부보가액 곱하기 감가율을 구해서 하는 이제 그 에버리지로서 세틀먼트 방식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셀비지로서 세틀먼트 방식인데, 이제 중간항에서 부득이하게 이제 매각하는 수밖에 없는, 매각하는 게 이제 최선의 방법일 때 하고, 목적항에 도착해서 보니까 손상 상태가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전손시켜주고 이제 잔존물로 이제 해소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손상된 화물에 대한 부보가액에다가 뭡니까? 네트. 그냥 팔게 되면은 매각금이나 이런 거, 매각 비용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 순매각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순매각금을 차감해서 구하는 셀비지 로스 세틀먼트 방식이 있거든요. 그걸 어떤 상황별로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제 그게 이제 적합 문제에서는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백당 50kg입니다. 50kg. 요건 네트는 뭐냐? 우리 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 뭐 마대자루나 포대에 이렇게 담겨서 이제 오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50kg 그로스라고 하면은 이 쌀하고 안에 내용물하고 안에 내용물, 요건 순수하게 쌀 내용물하고 이 껍데기, 포장재 무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쌀 무게가 있고 포장재 무게가 있는데 이 무게를 합친 게 그로스입니다. 그로스고 이게 네트로 되면은 이 포장재 무게는 빠진 거죠. 포장재 무게는 빠지고 쌀 순수하게 안에 내용물만의 무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쌀만 빼기 50kg 백당 순수하게 쌀만 50kg이고 그백 무게도 또 있을 겁니다. 을 적합보험에 부부하고 선박에 적재하여 항해 중 악천 후에 조우합니다. 목적항에 도착하여 검증한 바에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총 10,100 중에 이제 9,100은 정상품으로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600백은 황천 항해 중 해수에 의한 침수, 감가 50%. 친절하게 이제 감가율을 아예 이제 정해버렸습니다. 아예 이제 감가율을 이제 주어졌거든요. 이 감가율을 주지 않으면은 이제 감가율을 우리가 산정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감가율을 산정하게 되면은 이제 그 당시에 정상적으로 팔았을 때 얼마인데 손상 상태로 매각하니까 얼마 나온다.
그러면은 그 차액만큼 해서 감가율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친절하게 감가율을 아예 이제 주어졌고요. 300백도 황천 항해 중 통풍을 못합니다. 통풍을 못해가지고 이제 스웻 데미지가 발생이 되거든요. 이게 우리 이제 특히 곡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선창에 화물을 싣고 다니다 보면은 이제 그 선창 안에 습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차게 됩니다. 그걸 항상 그 우리 환풍 환기 시스템을 해가지고 우리 벤틸레이션 시스템을 해서 항상 이제 환기를 시켜줘요. 환기를 시켜줘가지고 이런 이제 스웨트 선상이 발생이 안 되게끔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날씨가 무척 나쁠 때 요게 이제 이 문제 나중에 보게 되면은 우리 표지 부분에 보게 되면은 그 그림이 있을 겁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선박이 가는데 그 엄청나게 파도가 거의 선박 위로 오거든요. 넘어갑니다. 선박 위로 막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통풍구를 열어놓게 되면은 그 통풍구를 통해서 해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통풍구를 다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황천항해를 하게 되면은 통풍을 못 시켜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스웻 손상이 생기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뭡니까? 이 스웻 손상은 황천이 근인이,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손상이 생겼고 거기에 따라서 이것도 감가, 친절한 감가 30%. 그 다음에 난딜러블이 여기 도착이 안 됩니다. 이런 손상이 이제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화물의 CIF 밸류는 50만 불이고요. 그러고 화물의 부보 가액은 55만 불입니다.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화물의 CIF 가액에다가 110%, 10% 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부보에 많이 하거든요. 인슈얼드 밸류는 55만 불. 항상 적합보험에서 적합보험자의 지급보험금을 산정할 때는 항상 이 인슈얼드 밸류를 기준으로 해야 되고요. 적합 관련해서 공동훼손을 산정할 때는 공동훼손 손해액을 산정하거나 공동훼손 분담금을 산정할 때는 이것도 CIF 밸류가 또 기준이 됩니다. 나중에 또 그런 그 두 개를 같이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좀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냥 그건 참고만 하십시오. 그냥 부부가액, 그러니까 적합보험자의 지급보험금을 산정할 때는 이게 부부가액 기준으로 된다는 거. 여기 보면은 ICCWA 조건과 ICB 조건별로 지급보험금을 각각 산정해.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WA 조건, WA IOP. IOP는 뭐냐? Irrespective of percentage라고 해가지고 WA 조건은 일정 퍼센트지가 넘어야지만이 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 퍼센트지를 무시하고 지급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WA 조건에서 담보가 되면은 이제 일정 그 면책률 관계없이 다 주겠다는 그런 조건으로 보시면 되고 ICCB는 그 비조건에 따라서 그 약간 있지 않습니까? 약간에서 위험 약간에서 해당되는 것들은 보상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총 만백의 CIF 밸류 50만 불, 부부가액 55만 불로 해가지고 이래 왔는데 9,100은 정상 인도되고 그 중에 1,100이 손상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600백은 황천으로 해수 침수손이 생겨서 50% 감가됐고요. 300백은 황천 때문에 스웨트 데미지가 발생됩니다. 통풍을 못했기 때문에 황천으로 인해서 30% 감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0백은 도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ICCWA IOP 조건일 때 지급보험금 산정하시고 그러면 일단 먼저 담보되는지 요거 세 가지 유형의 손해가 ICCWA IOP 조건에서 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 될 겁니까? WA 조건에서는 뭡니까? 일정 퍼센트지가 전손은 당연히 그 퍼센트를 넘어지니까 다 되겠죠. 그 다음에 분손 중에서도 선박 부선이 침몰, 자초, 대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책률 상관없이 다 줍니다. 그리고 공동에서도 담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담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건 어떻게 보면 손해입니다. 손해 관련된 문제지. 여기 보니까 황천 이 구약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구약간의 위험 약간은 우리 SG 팔리시 상의 위험 약간을 그대로 쓴다 그랬죠. 그대로 쓰고 이러한 위험으로 발생되는 손해를 가지고 전손은 다 주고
그다음에 분선 중에서도 이런 조건을 갖추는 것들은 준다는 거죠.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구약 간에서 담보 위험 담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데서는 이 SG 팔리시 위험까지도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뭡니까? 황천은 그러니까 황천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만약에 IOP가 없다. 여기 WA 3%다. 3%로 돼 있다. 그렇다면은 황천으로 인한 손상 이두 개는 담보가 되긴 되는데 이게 3%가 넘는지 안 넘는지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IOP 이걸 2%지를 무시하고 다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황천으로 인한 손해는 WA 조건에서 담보가 돼. 결국은 이것도 되고 이것도 황천으로 인해 가지고 통풍을 못 썼기 때문에 황천으로 인한 손해로 보는 거죠. 요거는 어디 봐도 이게 담보가 된다는 위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건 담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내용을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만이 이런 문제에서 아 요거는 WIOP 조건에서 담보가 된다 안 된다 판단 일단은 이걸 판단하실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판단했으면은 그 다음에 손해액을 산정해야 되겠죠. 손해 600배 이게 뭡니까? 목적지에 도착 손상 상태로 도착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에버리지 로스 세틀먼트 방식으로 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 600백에 대한 부보 과액에다가 강가율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600백에 대한 부보 과액은 어떻게 하느냐? 이 10,100의 부보 과액이 55만 불이기 때문에 비례식으로 하면 되겠죠. 600백에 대한 부보 과액은 33,000불이 됩니다. 여기에서 강가율 50%지 않습니까? 그래서 50% 강가율 적용해서 16,500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담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300배. 황천으로 인한 통풍을 하지 못한 손해. 이것도 친절하게 강가율이라고 하십니다. 강가율 30%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300백에 대한 부부가액을 또 산정해야 되겠죠? 요거가 동일하게. 10,100이 55만 불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300백은 어떻게 가입됐을까요? 이렇게 가야 돼요. 요게 강가율 30% 적용하는 거죠. 적용하면은 4,950불이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보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급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산정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더 있죠. ICCP 조건일 때. ICCP 조건에서 담보되는지 안 되는지 또 보려면은 ICCP 조건 위험약관을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오셔야 되겠죠. 봐도 이거는 황천으로 인한 황천 관련된 위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담보가 안 되겠네. 라고 했는데 해수 침수가 됩니다. 해수 침수. 여기 보게 되면은 보관소에, 그러니까, 우리 운송연구 선박의 선창에 해수가 또는 하천수 유입이죠, 유입. 요걸로 인해가지고, 요게 담보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요건 뭡니까? 해수 유입된 게 아니고, 단지 그 내기와 외기에 따르는 그 습기가 맺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해수가 유입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황천도 담보가 안 됩니다, 여기서. 그 신약관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요건 담보 안 되는 거죠. 요것도 난딜러버리 부분도 이게 담보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그 ITCP 조건에서는 요것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위험약관을 항상 머리에 숙지하고 계셔야지만이 이런 문제에서 일단은 먼저 판단해야 될 게 어떤 유형의 손해가 담보가 되는지를 일단은 판단해야 되다 보니까 위험약관을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제 여기서 ICCC 조건이다. ICCC 조건. C조건이면 어떻게 됩니까? C조건이면은, 요 부분, 여기 없어지지 않습니까? 요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여기 다 없어지죠. 다 없어집니다. C조건이면은, 담보될 게 없어집니다. 요거에 따라서 B조건에서 담보가 됐는데, C조건이면 요것도 없어져 버리니까, C조건이면 담보 전혀 안 되는 거죠. 만약에, ICCA, A로 바뀐다. A조건이라면은, 올리스크 조건이지 않습니까? A는 올리스크, 그 전위험 담보 조건이지 않습니까? 전위험 담보 조건이고 면책 위험으로 인한 것만 담보가 안 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ICCA 조건이면 다 담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ICCP 조건일 때는 요거 처음에 600백 해수 침수선만 담보되는 걸 해가지고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천항해 중 해수에 의한 손해. 이것도 똑같습니다. 아까처럼 목적항해 손상 상태로 들어왔고 강가가 있기 때문에 강가로 매각했기 때문에 이 600백 문제의 600백의 부부가액을 산정을 해가지고 그 부부가액에다가 감가율을 곱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산정하기 위해서는 10,100이
부부 가액이 55만 불이기 때문에 600백의 부부 가액은 비례식으로 하면은 33,000 불이 나오게 되고요. 거기다가 감가율 50%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16,500 불이 나옵니다. 요건 담보 안 된다 그랬죠. 요것도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요것만 유일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급 본건 16,500 불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즉하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하실 때 손해 유형별로 나왔을 때 그 손해가 그 해당 조건에서 담보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은 판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런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이런 식의 유형의 문제는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요.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런 겁니다. 이게 선창이란 말이에요. 선창. 이 선창이고 이 선창이고 선창입니다. 근데 날씨가 나쁠 때는 파도가 이렇게 넘칩니다. 넘치는. 이러다 보니까 요쪽에 이제 보게 되면 벤틸레이션 파이프하고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걸 열어놓게 되면은 이 정도로 파도가 치는데 그걸 구멍으로 충분히 물이 들어가겠죠. 배수가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이 선창 안에 해수가 다 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황천을 만나게 되면은 다 막아버려요.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 안에는 전혀 통풍이 안 되죠. 통풍을 시킬 수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1강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